찍겠습니다. 요거 한번 예. 세입자분한테 광고 사진 찍었는데 해도 되는지. 아, 또 물어봐요? 예, 한번만 여쭤봐 주시면 아무래도 왜냐면 허락 없이 올렸다가 아, 나중에 또 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서. 예, 일단 여기는 신림역에서 넉넉히 10분입니다. 10분 안 걸릴 것 같고 투룸이고 거실 넓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지은 집들은 베란다가 없죠. 그래서 요건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투룸이고. 사모님 여기 옵션이 없죠? 옵션이 없는데요? 옵션 우리 저 에어컨만 있는데 에어컨만 없죠? 옵션 필요하다면 현재는 벽걸이 에어컨만 옵션인데 옵션이 필요하다면 놔주신다 합니다. 가격이 6,060. 요것보다 이제 거실 공간이 좀 많이 작은 게 5,050이기 때문에 6,060 치고 괜찮 위치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사실 관리비가 그 예전 작년에 3만 원이었죠. 예. 3만 원에 수도가 포함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 관리비였나? 아니요. 청소비. 예, 청소 뭐 뭐지? 유선 방송 공영 전기 계단 그런 네 가지 등등이에요. 아, 유선 방송도 포함돼 있어요? 예, 예. 인터넷은 따로고. 예, 예. 3만 원에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이렇게 큽니다. 옵션 이사는 협의하면 예. 여기 사시는 분하고 협의하면 되고 위치가 여긴 좋아서 롯데백화점 가장 거실이 일단은 충분히 소파랑 TV랑 둘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거실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